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사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저는 그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고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 이제 부사역자들이 한 주간은 지금 인도할 겁니다. 제가 합류하는 그 팀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신학교 학생들, 이제 교수님이 신학사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서 지금 한 달 거의 몇 주 지금 한 달간 투어하거든요. 동남아시아를 투어하는데 이번 주가 이제 캄보디아 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저랑 합류하기로 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서 이렇게 그 문자를 보냈더니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약품만 그냥 쭉 해가지고 한 10여 가지가. 그러니까 뭐 사진도 보내왔는데요. 지금 다 탈진이 된 것 같아요. 아마 동남아시아를 거의 한 달간 지금 선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벌레에 물려가지고서 완전히 여기가 막 썩다시피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리더들이 지금 거의 탈진이 돼가지고 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것 좀 꼭 갖다 줬으면 좋겠다. 원래 그런 주문 잘 안 하는데 뭐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합류하면서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부사역자들이 인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이제 큰 아들이죠. 다윗의 큰 아들이 암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암눈의 이복 동생이 다말이죠. 암눈이가 압살롬,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눈이 다시 해야 되겠네. 저도 헷갈리네. 새벽이라 이게 헷갈려요 가끔은요. 어떤 때 새벽에 진짜 보면요, 제가 얘기한 거하고 생각한 거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이게 그래, 이게 새벽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벽엔 좀 가끔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의 큰 아들이 암눈입니다. 큰 아들이고 이복 형제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형제인데 이복 형제입니다. 그 압살롬의 친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눈이 이 다말을 이복 누이니까 이복 누이는 이제 겁탈한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겁탈하니까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수 갚으려고 몇 년간이요? 2년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아들이고 이것도 아들이고 이것도 새끼고 저것도 새끼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는 도망갔어요. 그 이제 다윗이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오랜 기간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부르질 않는 거예요. 도망갔거든요.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이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갔냐. 외할아버지 있는 그슬로라고 하는 외할아버지 있는 곳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2년이 됐는데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 요압을 이용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도 2년이 됐는데도 저기를 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부르긴 불렀는데 어떻게 해서는 부르긴 불렀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술수를 쓰는 거죠. 술수를 쓰게 되는데 그때의 장군이 누구냐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때의 다윗의 장군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을 이용하게 되는데 참 요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말하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충성도 잘해야 되는데요. 요압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면 분명한데 나중에 뒤를 들춰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익이 될 거를 다 계산을 하고서 충성하는 것도 주인에게.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지만은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기도 시작을 하고요. 모든 것들은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요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사람 이제 요압이고 이제 압살롬을 봐야 돼요. 이 압살롬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르지를 않네요. 아버지가 왕이 부르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밭이 자기 밭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이 나니까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서 요압을 만날 수 있고 요압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잘못했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한마디도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면 그래요.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 잘못마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인격적인 장애 증상이라고 그래요. 즉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호수를 봅니다. 호수를 보니까 호수에 자기 얼굴이 비친 걸 모르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선화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잘나서 자기가 자기에게 도취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요. 나르시시즘. 25절은 다윗 압살롬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뭐 하나 흠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그랬냐면 그의 자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27절을 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기도 잘생겼지. 자식도 잘생겼지.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도 가득하지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돌아다니고 싶지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식 자랑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잘났는데, 자기 생각이 다 옳은데,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2년 동안 묶어놓으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서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요, 반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반역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잘나서 조금 부족했더라면 괜찮은데, 부족했더라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잘나서 이 사람은, 압살롬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잘나서 죄 짓고, 너무 똑똑해가지고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너무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압살롬같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것에, 영적인 것에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상으로 잘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서 잘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안에 거할 때,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잘난 것,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실수했어요. 이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그렇게 끌어들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징계를 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안 합니다. 다윗의 약점은 늘 여기에 있었어요. 이게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 자식들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암눈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암눈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도 잘못했으면은 와서 징계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화만 내고 우라만 부르치고서, 그리고 절대로 징계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게 문제예요.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암논, 압살롬, 그리고 솔로몬 모든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요, 정확하게 징계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거듭나지 못해서 아버지를 반역해서 치욕을 당하게 되죠. 우리 주위에 바로 나에게 나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나의 삶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막무가내 가도 나에게 수정해 줄 수 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로움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세상 것에는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 지혜보다도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부족한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 지혜가 부족해서 감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내가 잘못 난 것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많이 갖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그러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가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 이것으로만 살 수